오늘은 주와 함께 가리라 같이 노래하고 너무 대놓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보미 아빠입니다. 오늘은 주와 함께 가리라 같이 찬양하고 연습해 보겠습니다. 처음 부분부터 가보면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.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나를 부르셨네 원래 부 음에서 그 G 음이 나온다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. 아마 G 베이스가 있어서 화음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는 하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주님 나와 함께하네에서 함 부분도 마찬가지고요.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시 주님 나와 함께 하네. 주님 나와 함께 하네.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, 나 주와 함께 전체적으로 호흡을 길게 쓰기 때문에 숨 쉬는 부분만 잘 체크해서 숨을 깊게 쉬면 되고요. 전에도 얘기했지만 호흡을 조절해서 쓸수 있는 게 노래를 좀 편하게 하고 잘하게 들리게 할수 있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. 후렴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.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. 이렇게 오늘 주와 함께 가리라 같이 찬양하고 연습해 봤습니다. 이 찬양을 혹시 교회에서나 아니면 혼자 예배하면서 느끼신 거나 좋았다,
이런 감상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주님 나를 부르셨네.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,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. 주님 나와 함께 하네. 주와 함께 걸어